최소 2, 3일은 걸릴 것 같은데 현기증이 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상은 없어요. 자, 오늘 엄청난 녀석이 등장을 했죠. 바로 레고 75192 밀레니엄 팔콘 되겠습니다. 2017년에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는데 2년 넘게 기다렸다가 이제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립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워낙 큰 제품이고 움직일 때마다 사실은 레고들이 좀 파손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면 조립을 해야지 하다가 벌써 20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월 8일에 스타워즈 에피소드 9이 개봉을 했죠. 못 기다리고 지금 이걸 까거든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조립을 하게 되면 영화 보고 나서 리뷰를 할 수도 있는데 조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워즈에서도 주인공 기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녀석이 바로 밀레니엄 팔콘이고 한 솔로에서도 등장을 하는 그런 기체입니다. 로그원에서는 등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말고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이죠. 밀레니엄 팔콘이 UCS 버전으로는 2007년에 10179라는 엄청난 레전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10179는 부품수가 5,195개 정도의 부품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거보다도 한층 더 부품수도 많아지고 리뉴얼돼서 무려 7,541개라는 엄청난 부품수를 자랑을 합니다. 10179는 내부는 사실 거의 생략되다시피 했는데 요거는 내부까지도 구현을 제대로 해낸 엄청난 녀석이라는 겁니다. 10179가 그 당시에 미국 발매가로 499.99달러 거의 500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000달러가 넘게 우리나라 돈으로도 거의 400만 원 이상 메테크의 전설이었는데 이 친구가 리뉴얼 되면서 거품이 빠졌고 이 친구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75191을 1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이제 개봉을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VA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가 들었고 포그에 새도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0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79는 5마리 정도가 피규어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얼티메이트 컬렉터 시리즈 UCS고요. 열고 싶었고 조립을 하고 싶었는데 아, 한번 열었을 때 이걸 조립하는 시간 자체가 최소 2, 3일은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엄두가 나서 못 열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면서 마이뮤지엄 전용 장식장도 제가 사놨는데 2년 넘게 빈 장식장으로 그냥 뒀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ISD UCS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흰 박스들이 3대, 오! 3대, 오! 피규어는 이렇게 넘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레고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박스가 4개가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가 더 있네요. 얘 때문에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밀레니엄 팔콘의 설명서. 와, 설명서도 세상 두껍습니다. 와, 스티커가 이렇게 한 장이 되어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디자이너가 이렇게 보이고요. 가만있어 보자. 영화를 만들 때의 도면이라든지 읽을 거리들이 되어 있어요. 오, 요거 재밌다. 2000년 초반에 밀레니엄 팔콘 옛날 모습부터 해서 쭉 그 밀레니엄 팔콘의 역사를 좀 써놨습니다. 처음에 밀팔이 나오고부터는 17년 뒤고 UCS 버전이 2007년에 나왔으니까 그 10년 뒤 2017년에 대망의 75192가 탄생이 됩니다. 박스 한번 열어서 쭉 한번 뜯어볼게요. 7,500개 부품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리뷰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부터 현기증이 나네요. 저 이런 거 조립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7,000개가 넘는 부품 여러분들 아시죠? 일단은 분류를 좀 해볼까요? 뭐야? 뭐 터졌나 봐. 이거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아까 떨어뜨려서 그런가? 큰일 났네. 이거 어디서 새는지 몰랐는데? 야, 이거 분류하는 데만 지금 몇 분 걸릴지 모르겠네, 이거. 여러분 총 17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봉지가 총 62봉지 그리고 봉지에 넘버링이 없는 이 녀석들 4개까지 해서 총 66개의 봉지를 조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461페이지 461페이지까지 열심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장정 밀팔 UCS 버전 조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섹션까지 완성을 했고 뼈대가 이렇게 보이고 밀팔의 다리까지 조립을 했습니다. 와, 조립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내부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조립을 했는데요. 내일 와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스파타! Ah. 장장 3일에 거쳐서 15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첫날 3시간 반, 둘째 날 7시간, 마지막 날 오늘 4시간 반 해가지고 15시간 걸렸네요. 엄청난 녀석입니다. 예전에 타지마할 5922피스짜리를 조립한 이후로 역대급 최고를 또 갱신했습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조립하는 재미도 참 많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것도 3일 15시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좀 아프고 해서 둘째 날부터는 제가 복대를 차고 와서 복대 투혼으로 조립을 했고 이렇게 또 완성했을 때 이 또 기쁨, 이 희열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보시면 안테나가 이렇게 동그란 안테나가 있고 이렇게 각진 안테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에피소드 4, 5, 6편 특히 5 쪽에 밀레니엄 팔콘이냐 7편에 밀레니엄 팔콘이냐에 따라서 이 안테나 접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어줬고 교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아래 접시를 떼주면 까만색이 나오죠. 요 까만색을 또 이렇게 얹어주면 또 쉽게 이렇게 피규어 역시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동그란 원반의 밀레니엄 팔콘을 타는 주인공들은 네 마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3PO와 추바카 그리고 젊은 한 솔로와 레아 오가나 공주 이렇게 네 명이 타고요. 거기에 등장했던 마이나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7편에 탔던 녀석들 레이와 핀, 나이든 한솔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솔로가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눈썹만 회색으로 좀 칠하고 팔자주름만 조금 넣은 것 같지만 머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늙은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엄청 귀여운 BB-8도 들어있고요. 포그죠. 두 마리를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추바카는 제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밝은 털이 있잖아요. 요거는 최근에 나온 깨어난 포스의 추바카인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디테일 보시면 그냥 한판 같잖아요. 거의 떨어지는 부분인데 단차가 크기 없이 잘 맞는 편입니다. 레이저 캐논 자체도 이런 데는 고정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위아래로 움직여질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도 이게 이제 LED 커스텀하면 진짜 미치는데 호수 6개를 이용을 해서 정말 멋있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메인 조종석인데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통로가 표현은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 실제로 통로는 없습니다. 조종실이 열리거나 닫혀지진 않습니다. 그냥 뜯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뜯으면 내부가 막 넓진 않더라도 두 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고 뒤에도 서 있는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젊은 한솔로와 추바카를 앉혀볼까요? 그리고 뒤에는 C-3PO가 이렇게 서 있고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런 컴퓨터 모양으로 하이퍼드라이브가 고장났니 많이 하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또 조종석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품수도 물론 2,000개가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 디테일도 더 업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총이라든지 전화기 운전대 수도꼭지 이런 부분들로 기계적으로 표현을 잘 해줬고요. 이런 구멍들마다 놓치지 않고 다 채워줬어요. 위에가 다 이제 열립니다. 요 이제 레이저포 이런 것들도 위아래 정도밖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돌아는 가는데 오른쪽 왼쪽으로는 고정입니다. 요거 열었을 때 조종석이 보이기도 하고요. 사다리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요. 내부 자체를 이제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만족하고 반은 좀 불만족스럽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이고 내부 공간은 두 군데밖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여기를 지금 열었는데 여기 말고 우리가 수박 꼭지 따듯이 이렇게 따면은 여기 내부 그리고 내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밀어주면 여기 내부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열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걸쳐져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열립니다. 막대기 하나로 꽂아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만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렇게 요거는 볼 관절로 두 개가 이렇게 다 붙어 있게 되어 있고 또 여기도 요거 하나로 걸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녀석은 요렇게 집게 모양의 요걸로 또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열리게 되어 있고요. 요 부분도 살짝 들어 올려주면 빠지고요. 요렇게 이제 메인룸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루크가 제다이 트레이닝을 했을 때 썼던 헬멧도 있고 컴퓨터와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칠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죠. 배관들 지나가는 것들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가는 문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쪽으로 가는 통로, 그다음에 옆으로 가는 통로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사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딱 열어보면 넓진 않지만 총을 넣는다든지 숨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가는 문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탈출 포트 쪽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요 엔진룸입니다. 여기서 레아와 한솔로가 썸을 탔던 그런 공간까지도 표현을 또 해줬습니다. 왼쪽은 상대적으로 좀 내실이 있는데 오른쪽은 좀 상대적으로 그냥 비어있어요. 기계실 같은 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잠시만요. 허허. 비상금까진 아닌데 유부남들 공감대 있지 않겠습니까? 현찰 숨길 때가 딱 여기네요. 요거는 딱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7만원 밖에 없네. 7만원을 딱 돈이 딱 들어가는 그런 장소네요. 아씨, 딱인데 여기에 5만원권 뭉치 이만큼 넣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닫는 거지. 이렇게 가리면 감쪽 같죠?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살짝 위험한데 안 보입니다. 못 찾아. 이제 아래쪽을 조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아래쪽이 무거워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뒤집을 수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위에랑 비슷하게 아래쪽을 똑같이 덮어 올리는 방식이에요. 아래쪽을 생략하지 않고 위쪽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하단의 아랫부분도 이 캐논포드를 다 박아놨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랜딩기어 좌우 3개랑 앞에 있는 거 하나 해서 총 7개가 잘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KR 레이저4가 나와 있죠. 요거도 이렇게 닫아줬다가 젖혀주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자, 이 밀레니엄 팔콘 오른쪽 이 조정석 뒤쪽에 보면은 내려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뭐야? 나 이거 내가 조립했는데 왜 모르지? 있었는데? 뒤에 있나? 아닌데? 와, 내가 이거 문 조립하면서 와 멋있다 했는데 문이 열렸는데? 여기가 아닌가? 맞아. 여기 요거를 열어주면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게 됩니다. 와, 저는 이거 조립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피스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내려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사실 막혀있긴 해요. 특별히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다라는 게 지금 제가 이 해치를 오픈을 해놨는데 요거를 닫는 방법은 이렇게 밀어서 다시 올려주면 레이저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올라가서 고정이 되는 제가 10179가 없어서 비교해서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실까 봐 제가 다른 밀레니엄 팔콘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짜잔! 바로 요 녀석인데요. UCS급이 아닌 일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 녀석은 75105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면서 여기 안타깝게도 안테나가 분실이 됐네요. 이것도 지금 알았어요. 꺼내다가 최근에 나온 밀레니엄 팔콘이기 때문에 네모난 안테나를 쓰고 있습니다. 열리는 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내부에 이런 표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엔진 내부는 더 표현을 좀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어? 찾았다! 이 안에 있었네? 마찬가지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어나 엔진룸 호수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느낌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어르신 한 솔로 같았네요. 대신에 여기는 거의 1인용이라는 거 여기도 BB8과 추바카랑 일당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내려가서 타고 올라오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오히려 이거는 더 이게 더 멋있어요. 얘는 그냥 뗐다 넣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 솔로에서 밀레니엄 팔콘은 색깔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영화에서 감상하시죠. 아래쪽은 굉장히 심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4개의 랜딩 기어 약식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 정도는 움직여지고 좌우로도 움직여지는 캐논포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역대급 크기를 자랑하는 밀레니엄 팔콘을 보여드려봤습니다. 레고 조립하는 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15시간의 조립은 좀 힘들었습니다. 조립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리뷰해 보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밀팔 장식장의 주인이 들어갑니다. 밀레니엄 팔콘 넣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